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여기 섬 이름이 뭐더라? 안 나오네요. 아무튼 섬에서 도출 구해야 돼요.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네요. 물건이 없어요. 여기는 어딜까요? 뭔가 엄청 수상하네. 빈병이 없어서 얻지 못하겠네요. 오, 가게에서도 루피를 얻을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. 여기는 뭐지? 뭔가 공연하는 곳 같은데. 오, 항아리가 고가품 같아요. 변상받는답니다. 다 깨주죠. 헐, 이거 못 깨나? 뭐, 일단 어? 여기 또 있네. 할게 없으니 나가야 되겠어. 헐. 헐, 80루피? 사라지나요? 70루피? 헐. 비싸다더니 10루피밖에 안 하네요. 아줌마,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? 저리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에스키모인인가? 저리 가라고 하네요. 80루피를 모아야 됩니다. 왠지 저 아저씨가 돛을 팔고 있을 것 같아요.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. 왜 이 섬에 불은 빼지 못하는 걸까요?
그나저나 아까 루피가 모질렀으면 어떻게 됐으려나 궁금하네요. 살 수가 없네요. 저 정도 다니면은 일단 모스가 없어요. 최대 루피가 그 전에 끝납니다. 오, 떨어지고 그래. 벽에 붙어주지 않겠니? 이렇게 새끼리 있는 걸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하트라도. 올라갈 수가 있네. 가게 2층으로 올라온 건가요?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오. 루피를 꽤 많이 주는데요. 나갔다 오면 또 주는 건가?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? 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해본다고 손해는 아니니까요. 자,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은 바람 부는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흰 선으로. 그래야 확인이 되거든요. 또 주나요? 안 주네요. 이런 행가죠. 정의 소리를 좀 듣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벌었으니까 들어줄 만하죠. 얘기들은 뭘 알고 있을까? 배에서 루피를 얻어보고 있는데요. 여기 춤추는 아저씨가 있네요.
전쟁기를 했는데 그 피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. 돼지가 돼지돼지에서 복수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. 다행히도 올라왔네요. 이제 19 루피만 벌면 되는데요. 어디 돈 넣을 만한 데 없나? 그 집 2층이겠죠? 맞는 것 같아요. 싫어. 기부금을 좀 줄까요? 조금? 모아본다네요. 빨간 루피를 아예 다 던졌는데 여기 보물상자가 있어요. 아까 못 봤는데 못 볼 수밖에 없죠. 못 올라왔거든요, 여기. 하나. 또 배상하라고 할 것 같은데. 두 개를 먹었고요. 얘는 아니고. 얘도 아니네요. 세 개 다 얻었습니다. 자기가 항아리에 던져놓고 핑 뜬네요. 60루피 사이꾼. 괜찮아요. 80 루피 네임이 채웠으니까요. 자, 여기 뭐가 있어 보이는데. 아리? 5 루피. 이 아저씨 뭐 할까요?
가족이라니. 야숨에 나오는 세종족이 생각나네요. 같은 종족 빠질 거예요. 소중한 사진기라. 못 들어오게 하네요. 그러고 보면 사진기를 썼던 것 같기도 한데. 지금도 피가 없습니다. 대포 속이 게임인 것 같네요. 계단에선 구르기가 안 돼요. 2층으로 나왔고요. 아저씨는 뭐지? 떨어진 건가? 아니면 이게 길인 건가? 스위치는 어딨죠?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.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또 주려나? 물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. 물을 마시고 왔고요. 꺼내서 볼 것도 없는데. 사진기를 감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. 네, 학교네요. 감옥은 어디일까요? 잘 모르겠고요. 여기는 그 부잣집 집이고, 여기를
어디에 끼인가? 감옥에 들려서 사진기를 좀 얻어보고 싶은데. 배달하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. 한 마리 깨야죠. 들어온 지 꽤 됐는데 밤으로 안 바뀌는 걸 보면 뭔가 이벤트가 따로 있는 건가요? 아무튼 감옥이 어디 있을까요?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, 지금. 도둑인가 봅니다. 요정? 열릴 것 같아요.
중에서도 지도는 팅클한테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감옥에 왔으니 가진 길을 찾아보겠습니다. 왜 안 들어? 항아리는 그냥 깨는 거예요. 버섯에 통로가 있네. 도둑이 이용한 통로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볼게요. 뒤로도 잘 가네. 꽝인가 봅니다.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바다에 빠졌고요. 아직 출발할 생각이었는데 출발하자고 하십니다.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. 타지 말고 부시란 말이야. 아이고 왜 이렇게 딴 데로 가. 자, 2차전 쥐가 또 나타났어요. 자, 다시 너한테 말 건 거 아니거든. 왜 못 들어가니? 왜 못 보시는 거야 도대체? 자, 다시 재도전. 아까 여기서 직진하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쥐였거든요. 한 바퀴
느낌인데. 친친. 피를 얻었고요. 그냥 직진 오른쪽 루피가 있네요. 그냥 루피가 있길래 주고 왔는데 보물상자가 있습니다. 사신기인가요? 얻었고요. 그냥 찍어서 갔는데 세 번 만에 성공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이제 쥐를 찾으러 가야죠. 찾았네요. 탑승을 하기 위해 노츠를 세팅을 했고요. 여기서 세면 이미 아무것도 안 되고 오늘 안 됩니다. 자, 지금 뒤에 화살표가 나오는데 바람 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정보가 없는데 표시되어 있죠. 여기가 푸룰루 섬, 여기가 마수도. 팅클한테 해돌을 하나 받았는데 딱히 안 보이네요. 가는 방향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맞죠. 게임이 왜 지루합니다. 용의 섬에 도착했습니다. 폭탄이 없는데
3박자. 6박자도 있다. 드디어 바람의 지붕을 얻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해요. 사진 괜찮느라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, 그럼 오늘 마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